안녕하세요. 별이다 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기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에 감자가 달렸어요. 밭에 심지도 않고 박스 안에 먹다가 잊어버리고 버려둔 감자에 감자가 달렸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좀 죄송해요. 게으른 여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함께 보실까요? 감자에 감자가 엄마야 이렇게 달렸네. 얘는 방울처럼 달랑달랑 움직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쪼글쪼글한 감자에 감자가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감자에 감자가 이렇게 열렸네요. 신기하죠? 엄마야 이런 감자 보셨나요? 이런 감자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싹이 길게 올라와. 싹난 감자는 봤는데, 여기는 싹도 나지 않으면서, 싹도 없어요. 그런데, 감자에 감자가 달려있네.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이거 봐요. 감자에 싹도 없죠? 싹도 없는데 감자에 감자가, 신기하게 달렸어요. 이런 감자 보셨어요? 얘는 감자가 방울처럼 엄마야 요렇게 달렸네. 신기하다. 감자에 감자가 이런 모습으로 달렸네요.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한데 감자가 달렸어요. 이야, 정말로 신기하다. 박스 안을 열어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 있네. 엄마야,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싹이 난 아이는 예. 그리고 작은 싹이 이렇게 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감자가 이렇게 달렸네. 땅속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감자가 싹이 났네. 싹이 나는 게 아니고 감자에 감자가 달렸답니다. 이거 봐요. 감자에 감자가 달렸어. 얘는 달리지는 않고 쪼글쪼글하기만 한데 싹만 있어요. 얘는 이렇게 작은데도 이렇게 큰 감자를 달고 있답니다. 감자에 감자가 달렸네.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감자 먹어도 되나요? 쌍난 감자는 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먹어도 될까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봐요. 감자가 달려있죠?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감자가 다 달렸어요. 이거 봐요. 얘는 씨는 씨 자리마다 감자가 다 나왔네. 감자 하나에 감자가 몇 개 달렸을까? 세 개, 여섯 개, 일곱 개. 감자 하나에 일곱 개가 달렸어요. 얘를 끊어서 심으면 얘가 감자로 자랄까요? 신기하죠? 엄마야 신기하다. 이런 감자 보셨어요? 감자에 감자가 달려있는 이런 감자.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감자에 감자 달린 감자. 먹어도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감자가 달리면 썩은 것도 있을 텐데 하나도 썩은 건 없어요. 쪼글쪼글해지면서 썩지도 않고 감자에 감자가 달렸네. 참 신기하죠. 보통은 썩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썩지도 않고 감자가 달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모습을 봅니다. 아, 오래 살면서 이런 모습 처음이랍니다. 신기해요. 감자마다 전부 감자가 다 달렸어요. 남아있는 감자. 감자마다 이렇게 작은 줄기에서도 감자가 달리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줄기. 줄기 끝에도 감자가 달려서 대롱대롱대롱 달려 있답니다. 감자의 감자. 찌그러진, 쪼글쪼글쪼글해진 감자에 감자가 달려 있네. 감자에 감자가 달린 모습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